네, 사실 저는 시골도 좋아하지 않고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그걸 할 생각이 없었고요. 뭐 얘기가 계속 있는데도 저는 계속 안 하겠다고 고사를 했는데 결국 하게 된건또 승기가 자기가 모든 걸다 했더니 제발 같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됐고요. 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좋은 뜻에서 제가 뭐 케어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뭐 거의 다른 친구들이 다 케어하고 있고요. 예, 그냥 그나마 조금 할줄 아는 음식 좀 배워서 예, 아이들 밥을 챙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저는 뭐그 전에도 선생님들이 항상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프로그램도 항상 우리 게스트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제 생각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서포팅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출연과 섭외를 맡고 있는 이승기입니다. 이서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하지만 사실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뵌 적은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최근에 했던 집사불치에서도 만나면서 네, 서진 형님도 저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일터에서 보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예능을 하는 걸 보고 좀 많은 신뢰가 좀 생기셨나 봐요. 예, 그 이후에 제가 끝없는 구애를 하면서 사실 제가 가지는 어떤 그 스타일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이 프로그램을 또 몰입을 하지만 저와 또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또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서진 형님 같이 솔직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조금은 까칠하고 쉽지 않은 수연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힘든 상대인 힘든 상대 할아버지 그리고 아이까지 케어를 하셨잖아요. 분명히 이서진 씨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만의 그러한 특별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이와 할아버지 중에 가장 어떤 분들이 더 케어하기 힘들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예전 방송에서 결혼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 방송 통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혼자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더욱 굳혔고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은 저 혼자 이제 좀 챙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동생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번 프로가 저는 좀더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실이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은 뭔지.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